문을 열어줄 오늘의 첫 번째 맛집은? 네, 교레리 첫 번째 맛집에 도착했습니다. 네, 여러분들 교레리 하면 바로 이 음식 아닌가요? 교레리 하면 정말 모든 마을이 다 토종닭집이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유명합니다. 토종닭이 유명한 교레리에서 만난 이곳은 일명 닭 샤브샤브 코스 요리로 명성이 자자한데요. 닭을 푹 구워 만든 국물에 얇게 저민 닭가슴살을 휘휘 저어 익혀 먹는 샤브샤브는 재료 본연의 맛을 오롯이 느낄 수 있습니다. 국물을 좀 먹어볼게요. 여러분, 국물은 소금 중에서도 그냥 천일염, 천일염 맛이 그냥 나. 이 닭에서 나오는 그 육즙이 조금씩 나오면서 굉장히 담백한 맛이. 이제 채소와 곁들인 고기를 한 입에 쏙! 와, 기름기 하나도 없는 이런 담백한 토종닭. 토종닭이라고 해서 굉장히 질길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분들. 전혀 오산. 안녕, 안녕. 아하, 제가 또 이렇게 장갑을 또 낀 이유가 있죠. 녹두랑 감자까지 푸짐하게 들어있는 닭백숙. 오랜 시간 끓여 부드러운 육질 앞에 제 마법 같은 달걀 스킬이 어느 때보다 빛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와, 이건 그냥 도가니탕이라든지 설렁탕이라든지 꼬리곰탕 같은 거 먹었을 때 그런 입안의 그 감도는 그런 딱딱 달라붙는 그런 느낌이에요. 제 손과 입이 쉴 틈이 없습니다. 담백하고 부드럽게 녹아드는 이 맛. 역시 토종닭 먹으면 치아에 좀 껴줘야 돼. 그런 거 아닌가? 좀 이런 맛을 먹는 것 같아. 치아에 좀 껴줘야 토종닭 좀 먹었군 이런 얘기가 나오죠. 닭 샤브샤브 코스 요리의 하이라이트는 바로 이 녹두죽인데요. 진짜 고소해. 요즘같이 아침 저녁으로 쌀쌀한 기운엔 이런 보양식이 만점이죠. 제주도에 있는 토종닭, 그렇게 훌륭한 토종닭이 있다. 전국에 어딜가나 토종닭 맛있는 데는 있지만 제주도에도 토종닭이 유명하다. 여러분, 교레리로 토종닭 드시러 오세요. No, no, honey, I'm good. I could have another, but I probably...